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분이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시고 미미님이랑 비비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네. 또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또 여기까지 또 오게 되셨는지. 저희가 그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평생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일단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커플궁합? 커플궁합. 커플궁합. 두 분께서는 그럼 평생 아직까지 마음은 이제 평생 계속. 마음은 평생인데 네. 궁합 그렇게 나올지. 아하. 궁합이 그렇게 나올까. 미민님. 부모께서는 이제 올해 만나면 7년. 이 7년 뒤에는 이제 그러니까 27년이죠. 네, 이때 위기가. 네, 이때 조금 심한 위기가. 네, 이걸 좀 잘 두 분님께서 합심하셔가지고 잘 한번 넘기셔야 돼요. 7년이면은 만 그렇죠. 이제 만나시는 거죠, 이렇게. 네. 어떤 그래. 위기인지는. 어떤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대체적인 위기는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사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한 분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권태기? 심한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난 아닐 텐데. 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이거는 미미님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나 아니야. 절대. 네. 미미님께서 조금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조금은 가지고는 계세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고 사느냐. 네. 풀고 사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노래를 불러서 풀고 누구는 뭐 글을 써서 풀고 누구는 춤을 춰서 풀고 네, 이렇게 누구는 클럽 가서 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취미생활 네. 하듯이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말로 이제 계속 이렇게 넋두리하듯이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얘기해. 제일 좋아. 네,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이 전에도 순간순간 위기는 오지만 그 이때만큼의 위기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높아요, 사실은. 높다 27. 보니까. 네. 2027년. 2027년? 네, 지금 20년이니까 딱 27년. 땀 너무 많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 난 손이 많이 들었는데 긴장해.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커플이면 남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남자 역할 또 여자 역할 저희는 따로 그런 게 없어서. 아, 없어요? 네. 보통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그래, 잘 몰라서. 서로가 있는 경향도 있는데 없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할아버지 기운이 좀 강해요. 할아버지 네. 그래서 약간 남성성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외할아버지가? 네. 조금 외가 쪽. 네. 외가 쪽에 대한 이제 외할아버지. 보셨어? 응? 살아계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응. 외할아버지 뵙지. 지금은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 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좀 가지고 계세요?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책임감도 강하시고 네. 똑같네.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고 네. 네. 혹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냥 책임감은 조금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물려받는 건 아니라 나한테 맞는 특성들이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2027년을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그때 문제 생기면 다시 오세요. 7년이요? 네.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그럼 혹시 그 괜찮으면 두 분이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 약간 자리를? 네. 바꿔. 조금 바꿔서 아, 이쪽부터 좀 자세하게 보려고 제가 기분을 좀 느껴야 네. 되기 때문에 실장님 기분을 좀 느껴야 되기 때문에 비비씨는 또 궁금한 저는 네. 일단 직업은 네. 직업은 궁금해요. 지금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일을 쭉 한 분야에서 쭉 하다가 네.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좀 회사가 좀 삐끄덕거려서 네. 쉬고 있는데 네. 회사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딴 거를 근데 7년, 8년 계속 한 분야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네. 추천하시는 거예요? 너는 뷰티로 가면 돼. 갑자기? 뷰티로 가. 진짜? 그래, 내가 뷰티 얘기했잖아. 그럼 뷰티로 가면 돼. 응, 피부도 좋고. 그럼 뷰티로 가면 된다. 그걸 왜 안 하는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반말이 나오면 이제 조사님 수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대부분. 뷰티? 네. 화장품이나 그렇죠. 뭐. 예. 머리, 화장품 다 향수 뭐 다 되는 거. 근데 거죠. 제가 막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안 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해봐. 해보면 달라질 거야. 해보라. 예. 근데 얼굴이 그러니까 썩기 아깝지. 눈빛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나가야 되는 눈빛인데 자꾸 들어가는 눈빛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뷰티? 너무 생뚱맞다는데. 원래 정치 보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번에 그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 만약에 잘린다 그러면 진짜 다른 거를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그냥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좀 더 다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 어차피 고민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없지. 일단 그 결과물을 기다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생각인데 그것도 나쁘진 않지. 일단은 그럼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 기다려봐.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 너가 그걸 원하면 기다려보는 거지. 아 내가 원하겠구나. 기다려보고 원하고 있잖아. 거기 잘리면 근데 뷰티를 하는 거야. 뷰티. 왜 기다리냐고 하면 너가 선택에 대한 결정장애가 있어서 무서움을 느껴서 그래. 무섭죠. 두려움도 있고 두렵죠. 근데 그거를 함부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 너의 할머니가 도와줘. 친할머니. 그거는 지금 친할머니가 아니야. 중조 친할머니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면 아빠한테 아빠의 할머니, 아빠의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할머니가 어떤 성향이었고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네. 한번 여쭤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본인이 왜 이런 성격인 거고 이런 충동성이 왜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난 외할아버지고. 네. 여기 외할아버지고. 언니는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아 증조 할머니요? 할머니. 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네. 그래서 거기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쌓여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을 드러내는 어떠한 컨텐츠나 어떤 직업군을 더 형성을 해서 본인이 하면 본인 삶에 더 도움이 돼요. 그래 공개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드러내야 된 거고 직업도 사실은 2년 안으로는 본인이 다른 길을 가요. 가기는 본인은 여기 점이에요. 네 점이에요. 그쪽 빼요. 진짜요? 네, 그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신기하다. 빼자, 당장. 빼는 게 좋아. 다들 뭐 묻었냐고 물어보긴 하던데. 짜장 먹을 때도.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제가 친구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친구들 중에 언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의도의 마음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데려와야 되나? 혹시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진 않겠지? 그 친구들도 이러한 계통인 거예요? 그쪽 여자를 만나는 친구들. 그렇죠. 네. 성만 알려주시면 좋겠다. 성만 피하게. 그 성만. 네? 성. 아. 성이라도 알면 내가 그 친구는 절교하게. 그게 없다고는 거짓말이겠죠. 혹시 친구 중에 김씨랑 항씨성 같은 사람 있어요? 김씨요? 김씨나 항씨. 김씨는 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김씨랑 항씨가 아마 한 길이 좀 있다고 하나 다시는. 항씨가 누가 있지?
이름이 일단 한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친구 중에? 네. 황이 있나? 여기 친구 중에서 이렇게 하 아니야? 아유. 너는. 하여튼 히읗자가 들어가는 거. 내가 듣기로는 김 김웅이요? 이게 아니야? 아무튼 기 진짜 김이랑 이제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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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이랑 한 글자만 나오면 되는데 마지막 한 글자만 믿거나 말거나야. 어 믿으세요. 믿어요. 와 신기하다. 웃기다. 여기에는 선녀도 있고 많아요. 여기는 끼가 무당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무당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